제주도에 사는 이정현 씨는 6살 딸 소연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가장입니다. 딸 바보였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건 소연이를 낳은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거 뭐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아무 설명 없이 계속 화만 내고 굉장히 폭력적이 되더라고요. 자동차 백미러 부시고 때리거나 뭐 저를 어떻게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폭력적이긴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애기 어린이집에 입금금지 명령도 신청도 하고 곧바로 이혼소송에 들어갔지만 1년 7개월의 소송 끝에 화해 결정으로 합의하에 조정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자료는 제가 한 번도 못 받고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고 매월 이제 한 4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해서 이제 조정 이혼으로 결정이 난 거긴 하죠. 판결 나고 나서 2개월에 20만 원씩 들어오다가 계속 안 들어오다가 얼마 전에 80만 원 한번 들어오고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SNS상에서 그의 모습은 답변과 달랐습니다. 대화를 몇 번 주고받고 했는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고 했던가?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어떤 여자분인데 이 사람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 또 그 여자분의 자녀분들이랑 또 같이 줄넘기를 하거나 벚꽃놀이도 하고 오늘은 쉬는 날인데 뭐 호텔에서 1박을 했다는 등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아, 여자친구도 있고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리고 항상 그 여자분 세 명의 아이들을 다 케어를 해주고 있고 근데 자기 자식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양육비도 안 주고 그렇더라고요. 아, 이것만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주소지가 오피스텔이던데 최하 뭐 보증금 적어도 뭐 2-300일 거고 월세 못 줘도 5-60 되지 않나? 저 자식이 우선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자기 먹고 살 게 1순위가 되면 안 되죠. 소연이가 아빠를 보지 못한 지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소송 진행할 때 심리상담 받을 때 제가 이제 갔다 와가지고 두세 번 정도 애가 막 통곡을 했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 아빠 보러 가자고, 아빠 계속 엉엉 울었죠. 나중에는 목이 쉬어서 말이 안 나올 만큼 목 나와서 울더라고요. 그게 아마 얘한테는 트라우마 같은 걸로 남아있지 않을까. 작년 정도까지는 엄마 우리는 왜 아빠가 없어 뭐 이런 표현을 하기는 했었어요. 아빠는 아빠 집이 따로 있다 라고까지만. 아빠 보고 싶어? 응, 안 보고 싶어. 왜 안 보고 싶어? 응, 아빠는 배가 뚱뚱해. 배가 뚱뚱해서? 그리고? 담나서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저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아예 뭐 삼촌 이야기를 해버리거나 이모 얘기를 해버리거나 재작년에 그거 심리상담 봤는데 거기가 얘는 이제 어떤 이모집이라고 항상 기억해요. 그때 마지막을 굉장히 자주 얘기를 해요. 그날 기억이 나? 네. 어땠어? 네. 그럼 그날 이후로 아빠를 한 번도 못 봤어 지금? 아빠가 잘 지내 뭐 인사했었어? 뭐라고 했었어? 기억나? 응? 오빠는 또 그거 갈 거야. 아, 저게 뭐냐면요. 저기에 유일하게 제가 아빠 목소리를 안 지우고 놔뒀었어요. 근데 제가 실 아빠 목소리를 나중에 고장났어. 실 근데 그거를 눈물 날라 그런다. 오랫동안 최근까지 그 저거를 계속 듣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일부러 지웠던 것 같아. 지워버렸더니 수시로 제가 저기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이제 눌러보고 여기 누르면 뭐가 나왔었어? 아빠는 전화하는 거. 근데 그거를 제가 일부러 지웠어요. 저번에 이제 얼마 전에 얼마 안 됐어. 한참 동안을 계속 듣고 근데 이제 지워지니까 그 이후에도 이렇게 듣더니 아빠 이제 아빠 목소리 안 나오네? 아빠 어디 갔나 봐.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그러더라고. 고마워. 엄마 닦아줄 거? 고마워. 응. 고마워.
주세요. 응. 고마워. 아빠는 많이 보고 싶었겠다. 아빠 보러 가자고 엄마한테 얘기해본 적 없어? 아빠는 보고 싶지 않아. 왜 아빠 안 보고 싶은 이유가 있어? 그냥. 딸을 애지중지 아꼈던 딸바보였기에 아이를 한 번도 찾지 않는 것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해를 할 수 없어. 더군다나 저 아이 태어났을 때는 진짜 엄청난 딸바보였어요. 얘 돌 때까지 제가 얘를 목욕을 한 번인가 두 번 시키고 거의 매일 했어요. 항상 딸바보고 아빠랑 같이 노는 거 좋아하고 진짜 잘 놀아줬어요. 항상. 그리고 이제 제가 얘 가졌을 때도 하루도 안 빠지고 뱃속에다가 자장가 불러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글쎄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한테 왜 그랬을까? 엄마 때문에 울었어. 엄마가 눈에 뭐가 들어갔나 보지.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그래서 울었나 봐. 얘가 예쁘게 웃어봐. 예쁘게 웃어봐? 응? 응. 이렇게? 됐어? 이렇게? 혼자서 경제활동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건 마음먹은 것보다 더욱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집안일, 아이 케어 이런 것들까지 제가 이제 총 다 해야 되니까 옷도 못 갈아입고 그냥 이러고 이제 밤늦게까지 뒤치다꺼리를 하거든요. 업체랑 뒤치랑. 예, 잘 때쯤 하면 그제서야 제가 이제 옷 갈아입고 뒷정리 좀 하고 또 재울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1인 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참 힘들죠. 그리고 또 조금 힘든 거는 명절 때 친정도 아버지가 대구의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인척들하고도 뭐 거의 잘 왕래도 없고 얘랑 둘만 이제 마음은 굉장히 그냥 좀 슬프죠. 현재 개인회생 중인 정연 씨는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는데요. 한부모 가족 지원을 알아봤지만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했던 양육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한부모 가정 그거를 제가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그 안에 양육비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수입이 조금 이제 오버되셔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올해는 안 되지만 이 상태로 계속 양육비가 안 들어오면 내년에 한번 신청을 해보자. 그래서 올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다니는 회사에 작년에는 신입으로 들어간 첫 해니까 상여금이 반 얘기였는데 많진 않아도 올해는 다 나오거든요. 제가 계산해도 충분히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시간 내가지고 짬짬이 뭐 서류 떼고 뭐하고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예 신청을 안 했어요. 한부모 가족이 최대 20만 원인 자녀 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재산을 포함한 소득 인정액이 2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155만 원보다 적어야 하는데요. 이 기준은 최저임금 월급 179만 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근데 그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제가 그때 그 담당자한테도 얘기했듯이 진짜 이런 집도 아니에요. 그냥 다 쓰러져가는 그냥 더한 그런 데서 그지같이 살아야지 이건 가능한 일이다.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아이 앞으로 이것저것 설창기 들어가더라고요. 지금도 이런데 좀 더 크면 클수록 더 할 거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일 건데 전혀 그런 게 적용되지도 않고 소득액 초과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많이 답답했죠. 발레 학원이랑 그리고 피아노 학원이랑 바이올린 학원이랑 영어 학원이요. 학원 다닐 거야? 너 다 다닐 수 있거든. 그리고 태권도요. 엄마도 부모로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지만 혼자서 감당하기는 버겁습니다. 다 조금씩은 다 배우게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데 일단은 제 능력만큼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겠지만 힘들어질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사춘기 때나 이럴 때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애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건데 아 그럴 때까지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정연 씨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문을 두드려 봤지만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좀 화가 났던 게 뭐였냐면 제 거는 미지급 돈이
너무 적어서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개월 미지급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놓고서 신청을 막상 하면 금액이 작다고 그쪽으로 안 넘기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좀 짜증이 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분이랑 3, 4번 전화 계속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확인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다른 분들의 예를 든 거죠. 뭐 몇 천만 원, 수 억대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하여튼 한 4, 5개월 만에 안 기다리고 어쨌건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넘어가서 이제 법률 구조공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양육 그 이행 관리원 측에서 이제 항상 강조해서 하는 말이 전국의 모든 분들이 다 몰린다. 그리고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 한 분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게 굉장히 또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사실은 거기다가 따다단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일 많다는데 어떻게 그리고 전국에서 다 몰린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화 계속 하는 것밖에 없었죠. 거기 보니까 뭐, 부모는 자녀의 의식주 및 교육, 그리고 건강 등 성장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여건을 마련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걱정되고 우려되죠. 지금이야 어떻게 저렇게 이제 생활 자체로는 그냥 어렵게 이어갈 수는 있는데, 제가 점점 크면서 이제 원하는 것도 많게 될 거고, 제가 또 해줘야 되는 것도 더 많게 될 건데,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생각해보니까 다 쌀 떨어졌네. 쌀 사야 되겠네. 까방했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아이의 아빠를 대상으로 정현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대로 안 되면 저는 일단은 또 양육비 이행 관련 통해가지고 똑같이 도돌이표를 할 거예요. 방법은 없으니까. 시위할 거예요. 직접 집 앞으로 찾아가가지고 시위할 거예요. 아이도 있고 그럴만한 여력이 없어서 시위까지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시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갈 때가 반짝반짝 거리고. 아 저기 있다! 반대쪽 있었네. 우리 산지 갔던 데라고 저기 산공부리. 저기 내려가서 산 찍자. 해마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포즈로 학생이랑 찍는 장소가 있거든요. 올해가 또 같은 자리에 같은 시기에 또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올해는 패스할까 어쩔까 했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매 해마다 찍을 것 같아요. 엄마 여기 웃어봐. 아 웃었다. 엄마 따라갈까? 따라가. 잡아라. 잡아라. 천천히 여기 내리라. 잡아라. 신나게 불어요. 쑥쑥쑥.